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북한은 과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요즘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기대했던 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앞으로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시간을 끌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현영 기자입니다. 볼턴 비 안보 보좌관이 북한 핵무기를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get physically, we would be able to dismantle the overwhelming bulk of their programs within a year.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볼턴 보좌관이 다시 시한을 제시한 겁니다. 해체 대상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턴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곧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김 대사가 어제 판문점에서 북한과 실무회담을 가졌으며 폼페이오의 서한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탄도와 핵시설 은폐 의도가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 태도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 any starry-eyed feeling among the group doing this that we're well aware of w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in the past. 볼턴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신속한 논의를 원하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도 같은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